자, 여러분. 자, 여기 잠깐 볼까? 얘들아. 자, 이제 6월 모평, 6월 모평. 이제 우리 여기 현장 학생들은 아직 안 봤고, 물론 이제 요거 인강 보는 학생들은 뭐 이제 이미 6평이 끝났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끝날 수 있지. 얘들아. 일단 6평은 어쨌건 거쳐 가는 거잖아. 그렇죠? 네, 잘볼 수도 있고 못볼 수도 있어. 최선을 다해서 시험 보시면 되는데 혹시 못 봤더라도 괜찮고 또잘 봤다고 너무 또 신날 것도 없어. 알았어? 잘본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자기 자신의 정확한 위치도 체크 못한 채 그냥 어떻게 해서 운 좋게 잘 보면 막, 와, 내가 이 정도 잘하나? 이러고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야. 그치? 수능을 잘 봐야지. 그치? 자, 이제 근데. 제가 뭐 개념 강의 때도 한번 이제 들어줬던 예였는데 옛날에 5년 전에 제가 노량진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수업할 때, 그때 노량진 거기 단과에서 수업할 때, 거기서 수업하는데 이제 그때 막 이제 인강 막 처음 하고 이럴 때야. 옆에 저기 뭐야 이제 대성학원이 있어. 노량진 대성학원인데 그쪽에 있는 이제 재종반 학생인데, 뭐 이제 내가 수업 듣는 친구라면서 상담을 왔어. 상담을 왔는데 걔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6월 모평이 끝났는데 와가지고 이제 친구가 좀 상담 좀 해달래요 이러고 왔어. 이과 학생이야, 이과 학생. 그럼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한숨 푹 쉬고 있더라고. 근데 걔가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쌤, 저 이제 어떻게 봤어? 그랬더니 뭐 4등급인가 5등급인가 받았대. 4인가 5인가 그래, 하여튼 4등급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5등급, 4등급이었던 것 같다. 4등급 받았대. 그래서 내가, 아, 너 진짜 수학 못하는구나. 그랬더니 걔가, 아니에요. 막 그런 거야. 그래서 뭐 아니야, 4등급 받았다며. 그랬더니, 그 교수님, 자기가 지금 너무 답답해서 그렇대. 뭐냐? 그랬더니, 자기 진짜 열심히 했대. 자기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야, 수학을. 정말.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뭐 이제 N수생인데, 저기 여름부터, 아, 여름이 아니라 저기 2월 달부터 그 이제 재종반 들어가서 진짜 열심히 뭐 개념, 기출, 그다음에 뭐 선생님들이 나눠주는 뭐 프린트 막 이런 거 되게 많대. 막 숙제까지 진짜 거침없이 열심히 했대. 그리고 6평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봤는데 4등급이 뜨니까 완전 멘붕이라는 거야, 지금. 자기가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대. 물론 실수한 것도 많대. 아, 그래도 이 4등급은 너무하는 거잖아.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단 뭐 개념은 좀 꼼꼼하게 잘한 것 같아. 그랬더니, 아, 잘했다, 자기. 근데 이제 몇개 한번 물어봤어, 그냥. 이렇게. 그랬더니 곧잘 대답하더라고요. 설명도 잘하고. 그래서 내가, 그래, 네가 개념은 뭐 어느 정도 좀된것 같다. 그럼 이제 기출은 어떻게 된것 같아, 기출. 그랬더니, 아, 기출 옛날에 다 끝났대. 완벽하대, 자기. 그래서 한번 풀어보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문제집 갖고 와서 거기서 좀 어려운 기출 하나 갖다 놓고 풀어봐. 그랬어. 그랬더니 못 풀어. 근데 뭐야, 못 풀잖아. 그랬더니, 아니, 뭐 아니야, 못 풀잖아. 이거 풀어봐. 그랬더니, 또못 풀어. 그래서 기출 안 됐네. 그랬어. 그랬더니 걔가, 그러네요. 그래서, 너뭐 열심히 했대며. 그랬더니, 하긴 많이 했대. 근데 여러분, 이런 학생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 하는 건 되게 많아. 개념도 뭐, 모두 듣고, 기출도 옛날에 뭐다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선생님들이 뭐 나눠주는 프린트, 무슨 뭐 모의고사, 뭐, 막 중요하고 좋다는 건다 알아. 그래서 다 사가지고 막다 알라 그래. 하긴 엄청 해. 근데 막상 불러놓고, 진짜, 뭐 예를 들면 작년 기출, 그래. 뭐 아까도 우리 29번 풀었지만 29번 딱 갖다 놓고, 풀어봐. 그러면 못 풀어. 이런 애들이, 아, 보긴 봤대. 아, 알긴 아는데. 이러고 못 풀어. 이건 자기 게 아니죠. 자기 게 아니야. 이런 학생들이 진짜 많거든. 근데 걔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너 있잖아. 다 됐고, 그만하고. 저기, 일단 개념, 당연히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보면서 기출을 조금 정확하게 네 걸로 만들자. 기출 문제는 말이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진짜 외워져야 돼. 이 외워진다는 표현이 되게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얘들아, 모든 것은 모방에서 시작되는 거야. 이걸 잊지 마. 모든 것은 모방에서 시작되는 거야. 강의도 마찬가지다. 그치? 강의도. 뭐, 선생님 처음부터 무슨 강의할 때,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애들이 좋겠다, 이러냐? 나도 니네만 할 때, 유명하다는 선생님들한테 배웠어. 그치? 또 강사 데뷔할 때, 잘 가르치고 유명하다는 선생님들의 강의 어떻게 수업하나? 다 봐. 그럼, 와, 저것도 저렇게 설명하니까, 와, 대단하네. 이런 것들을 나도 다 모방하는 거야. 그치? 그러다 보면 이게 또 내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당연한 거야. 모든 일은 다 모방에서 시작되는 거야, 모방에서. 알겠어? 기출도 똑같아.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몇 번이고 반복해 풀어서 외워져야지. 외워지고 나면 말이지, 다음에 다른 문제 만났을 때, 잠깐, 옛날에 이런 아이디어가, 아, 맞아. 하나씩 이렇게 풀려나가는 거라니까. 이건 해본 사람만 알아. 해본 사람이 알아. 그래서 내가 걔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자꾸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저기 기출 문제만 좀 딱 한 건 정해놓고 그거만 반복해서 막 딸딸딸 다 외워 그냥 막 이랬어. 일단 그게 첫 번째야 너는. 그랬더니 걔가 알겠습니다 이러고 갔어. 보통은 그러고 알겠습니다 하고 가고도 말 잘 안 듣거든. 근데 얘는 진짜로 그 말이 되게 공감이 갔는지 진짜 얘 말은 이거야. 저 정말 딴 것도 안 하고 진짜 기출문제집 한 건 딱 정해놓고 그것만 그냥 반복해서 풀고 또 풀고 풀고 또 풀고 풀고 또 풀고 했대. 그리고 얘가 9월 달에 가서 9월 모평을 딱 봤는데 얘가 몇 점 받았는 줄 알아? 얘가 진짜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정말로 1등급 받았어. 얘 진짜 1등급 받았어. 난리 났지 막 난리 났지. 그래가지고 와, 그때 제가 좀 떴어요. 그래서 몰려오고 애들이 갑자기 막 1등급 받았어. 진짜 1등급 받았어. 9평 때. 뭐 막 근데 얘가 와서 진짜 고맙다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 진심으로 고맙다고. 아 제가요 보니까 아 이제 알겠대. 이제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겠대. 아 선생님 쌤 말이 무슨 말인지 진짜 알겠대.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기출 진짜 중요하고 또 반복이 진짜 중요한 거야. 반복이 진짜 진짜 중요한 거야. 요거 이제 문과 학생이긴 한데 하나 더 얘기를 해볼게. 요 학생은 수학을 고3 이제 얘는 고3 학생이었는데 고2 때까지 되게 못했어. 못하다가 이제 고3 올라가서 이제 저를 만나서 같이 강의를 하면서 얘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개념이 너무 부족하대. 그래서 자기 개념서를 하나 좀 보고 싶대. 그래서 그래 그럼 네가 마음에 드는 개념서 선택해. 그랬더니 뭐 서점 가서 뭐 또 두꺼운 개념서 하나 뭘 선택했어. 뭐 이제 이름은 말 안 할게요. 우리 회사 게 아니라서. 하여튼 저기 뭐 어떤 개념서 하나를 선택했어. 그랬더니 선생님 이게 자기한테 맞는 것 같아. 쉽게 잘 설명돼 있는 것 같고 좋대.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자기 이거 꼼꼼히 읽어보고 있는 거 다 풀어보겠대. 그래서 그래라 그랬어. 그리고 강의하면서 그걸 되게 열심히 읽어보대. 그리고 거기 있는 예제, 유제, 뭐 그다음에 연습 문제까지 다 풀어보더라. 되게 열심히. 어쩜 그것도 수능 개념서니까 열심히 풀어보더라. 그리고 정말 걔가 그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거짓말 아니야. 계속 그것만 너덜너덜 정도로 봤어. 내가 여름 이후에 뭐라고 했냐면 야 이제 그거 그만 좀 보고 좀 딴 것 좀 봐 그랬더니 걔가 아 선생님 근데요 제가 못 놓겠대. 이거를 몇 번이고 보고 보니까 너무 나한테 이 책이 소중하고 이거를 보고 또 봤는데 점수는 계속 오른대 자기. 선생님 그리고 무슨 이 책에 있는 것도 결국에 기출이잖아. 거기 있는 무슨 연습 문제 이런 게 무슨 뭐 특별한 무슨 뭐 내신스러운 이상한 문제가 아니거든. 그것도 다 수능 개념서니까. 그 자기 자기 이거 못 놓겠대.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랬어. 그리고 얘 수능날 가서 얘도 진짜 1등급 받았어. 얘 절대 1등급 받을 애 아니거든. 정말 1등급 받을 애 아닌데 진짜 뭐 이름까지 다 까고 막 얘기하고 싶은데 걔를 아는 사람은 진짜 제가 어떻게 1등급 받아 할 거야. 지도 놀랬고 그 다음 걔가 끝나고 나서 계속 떠든 얘기가 딱 이거야. 두 개 포인트. 한 권을 10번이고 20번 보는 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회독이 진짜 중요하다. 진짜 중요한 거고. 그 다음 그래 기출문제. 거기도 결국에 기출문제였어. 따지고 보면. 반복해서 보고. 여러분 정말이야. 반복해서 기출을 자기 걸로 만드는 건 진짜 중요해요. 알았어? 정말. 재작년에 내가 이제 추석 특강 할 때야. 추석 특강 하고 이렇게 있는데 한 애가 왔는데 오 보니까 뭐 이제 나한테 원래 수업 들었던 애야. 걔가 오더니 쌤 이러고 왔어. 그래서 보니까 걔가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사드린다고 왔어. 그래서 왔어. 그래서 내가 하면서 얘기하는데 자기 선생님 너무 고맙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얘기하는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사실 작년에 수학 진짜 완전히 그냥 수학을 진짜 못했는데 추석 특강을 그때 이제 작년에 내 걸 뭐 들으러 왔었대. 그때 내가 이제 기출 반복하는 거 되게 중요해 막 이런 얘기를 했었대. 자기가 원래 그때까지 수학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엉망진창이었다가 추석 특강이니까 사실 9월 10월이잖아. 그럼 수능까지 며칠 남았어. 며칠 남지도 않았잖아. 근데 아 진짜 이러면 안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아. 딴 거 욕심 다 버리고 그냥 그런 거 있죠. 우리 기출 문제집 중에서도 되게 쉬운 것만 좀 모아놓은 거 있지. 막 킬러 문제 같은 건 빠지고 뭐 3점, 4점만 모아놓은 거. 뭐 그런 기출 문제집을 한 건 얇은 걸 샀대. 그래서 자기 욕심내지 말자. 수능 때까지 나는 이것만 외우고 가야지 이랬대. 그리고 그것만 다다다다다다 풀고 그냥 갔대 외우고. 그러고 갔는데 수능을 2등급이 뜬 거야 수학이. 그래서 자기 이제 인서울에 있는 여대 갔거든. 여대? 뭐 대학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인서울, 여러분 다 아는 대학이야 그래요. 뭐 근데 거기 갔어. 걔 말이 뭐야. 자기 수학 2등급만 떴으면 여기 절대 못 갈 학생이었대. 근데 자기 진짜 남은 기간 동안 선생님 말대로 그거 반복 진짜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9평까지도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야 점수가. 근데 자기 아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거라도 반복했더니 선생님 진짜 2등급이라 떴어 이거야. 고맙습니다 이러고 왔더라고. 그래서 그래. 여러분
혹시 이제 6평 그래 이제 온라인 학생들은 혹시 보셨나요? 보셨으면 네. 또 우리 학생들은 아직 안 봤는데 6평 최선을 다해서 가서 보시고 이제 점검을 조금 해야 돼. 알았어? 점검을 좀 하는데 6월 모평을 보는데 시험을 보는데 꽤 많은 문제가 아는 거야. 아 이거 기출에서 본 건데 아 요거 기출 이거 변형한 것 같아. 이런 문제가 꽤 많이 보여야 돼. 근데 만약에 6평을 보는데 오, 새롭다. 아 이건 뭐냐? 다신용이네. 막 이야 이건 뭐야? 막,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러면 아직 기출 안 된 거야. 알았어? 아직 기출 안 된 거야. 하나도 안 된 거야. 알았어? 아직 뭐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알겠니? 근데 6평 끝났다고 남들 다 하는 대로 야 이제 6평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나요? 했더니 뭐 잘하는 1등급 100점 받는 애들이 막 이제부터는 모의고사를 해야지 나도 그래야지 그러고 같이 이러면 망하는 거야. 알겠어? 망하는 거야. 결국 내가 말했지 제일 멋있는 게 뭐냐면 수능 날 가서 1등급 받고 100점 받는 거야. 제일 바보 같은 게 뭔지 알아? 잘하는 척하고 댕기다가 수능 날 가서 엉망진창 받아오는 애야. 가서 막 괜히 킬러 문제 푸는 척하고 뭐 어려운 거 모의고사 딱 보면서 괜히 공부 잘하는 척은 다 해야 돼. 그러고 점수는 말 못하고 수능 날 가가지고 엉망진창 받아와가지고 말 못하니까 잘하는 척은 열라 해대가지고 지도 민망하니까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밀렸었어. 그럼 애들이 안타깝다 그러지만 안타깝다 하면 속으로 다 뭐라 그러니 웃기고 앉아있네 이래. 그게 진짜 제일 쪽팔린 거야. 알았어? 그리고 잘하는 척한다고 남들이 잘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니네들은 다 수험생이기 때문에 되게 예민해. 수능에 있어서 예민하기 때문에 딱 보면 저놈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다 느껴져. 근데 그거를 잘하는 척하고 있다고 애들이 오 저기 잘하나 봐 이러는 것 같아. 저놈은 못하는데 잘하는 척하는 애라고 느끼지. 그게 더 쪽팔린 거라고. 알겠어? 그게 진짜 쪽팔린 거야. 오히려 겸손하게 이제 6평이 끝났어. 그래 끝났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왔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실수했어 뭐했어 핑계대지 말고 아직 내가 좀 멀었구나. 애들이 무슨 킬러하고 무슨 모의고사 한다 그러면 아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아. 아직 나는 기출도 안 됐어. 나는 이런 멋있는 적중백제 같은 걸 봐야 될 것 같아. 이랍니다. 자, 아 뭐 문제 선별 끝내주잖아요. 그렇죠? 아,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아, 자, 끄덕끄덕 해주고 있죠? 네. 하여튼 알겠어? 진짜로 아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나는 아직 기출 봐야 돼. 아직 나는 기출 문제에서 좀 유명화되는 것 좀 어려운 것도 하나도 손도 못 대는데 뭐 아직 더 봐야지. 라고 하고 겸손하게 그거 보는 게 중요해. 그래야 9평 가서 아까 내가 시작할 때 말했던 그 학생처럼 멋있게 1등급 딱 찍는 거야. 애들 또 이런 질문 하대. 선생님 그래서 그 학생 결국에 수능 때는 어떻게 받았어요? 그러더라. 내가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 몰라. 그게 연락이 안 됐어. 걔가 원래 애들이 말이죠. 수능 끝나고 다 올게요. 그러고 수능 끝나면 잘 안 와. 내가 알거든. 이래 지금이야 내가 막 이러지. 수능 끝나면 나 그냥 동네 아저씨야 너네한테. 그치? 그냥 뭐 저 김성 아니야? 약간 이런 거. 뭐 이거지 뭐 나보다 와 이러지도 않아. 그냥 뭐 어쩌다 내가 길 가다가 느껴질 때가 있어. 내가 이제 연구실이 내가 홍대 앞에 있거든. 상수역 그쪽 앞에 있다 보니까 홍대생들 중에서 진짜 날 알아보는 애들이 있어. 느껴져. 내가 모르는 척하지만 이렇게 느껴지거든. 근데 이게 이제 대치동이나 이런 데서 수험생들이 알아볼 때 선생님! 막 이러거든. 근데 거기서 딱 보면 저 김성 아니야? 예. 느껴져! 걔네들한테 그냥 아저씨일 뿐이거든. 하여튼 갑자기 말이 옆으로 샜는데 아 그래서 연락 걔 끝나고 뭐 그때 9평 끝나고는 와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오더니 남은 걔는 더 열심히 하지 이제 100점 맞을 거야 막 이러고 와 이러고 갔는데 그다음 뭐 연락 없었어. 설마 뭐 5등급 받았겠냐? 그렇죠? 말이 돼? 9평 때 1등급 찍었는데 그렇죠? 네, 1등급 찍었거나 진짜 100점 받았거나 어쩌면 실수해서 2등급 받았거나 그렇죠? 거기서 왔다 갔다 했겠지 그렇죠? 여러분 아직 시간 너무 충분해. 막판에 가서 진짜 좀 내가 아까 또 말했던 잠깐 그 학생 추석 특강 때 얘기했던 그 학생 내가 물론 수능 이제 한 50일 60일쯤 남기고 니네들한테 캐스트로 내가 야 절대 포기 9평 혹시 5등급 받았어도 포기하지 말고 남기가 미친 듯이 해서 2등급이라도 받아봅시다 하면서 또 난리 칠 거야. 그때 그 영상을 보고 맞아 이러면 안 되지 그치?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좀 안타깝잖아. 그때 또 그런 학생들 많이 올 거야. 그래 내가 알아. 내가 뭐 매 한두 번 이거 해보냐? 그럴 건데 오히려 여러분 그때 가서 내가 그럴 때 웃으면서 맞아 김성원이 그때 6평 끝나고
6평 뭐 요럴 때 요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6평 보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맞아. 그때 내가 그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나한테 딱 맞게 딱 내가 공부해 나가서 결국에 내가 9평은 그래 1등급 찍었구나. 아니 그래 적어도 2등급 찍었구나. 그럼 이제 수능 때까지 나는 더 미친듯이 달려서 나는 이제 100점 1등급 받아야지 하면서 신나게 해야지. 그치? 됐어? 꼭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해가니? 6평을 겸허하게 좀 받아들이셔야 돼, 시험 보고. 알았어? 정확하게, 보기 싫어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내 점수가 어떻구나 라고 보고, 그것에 맞게 남들이 다뭐 이거 한대, 이때는 이거 한대, 저때는 저거 한대. 그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 이미 지금 시점에서도 느끼잖아. 니네 겨울에 짰던 계획표 생각해봐. 겨울대로 봐봐. 지금 다 끝났어야 돼. 안 그래? 겨울에 생각해봐. 겨울에 와가지고 생각해봐. 지금 뭐다 끝나야 돼. 그렇지 않아? 막 킬러까지 다 끝나 있어야 돼. 지금 모의고사만 봐야 돼. 안 그래? 겨울 계획표는 그렇잖아. 개념은 뭐한 2월까지 다 끝나고, 기출은 3, 4월까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4, 5월부터는 킬러 문제를 집중 공략해가지고, 한 6월달 돼가지고 모든 게다 완벽하게 끝난 후에 모의고사를 매주 봐가면서 계속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거 아니야? 그게 겨울방학 때 짜는 계획표잖아. 다 그렇게 올려. 보면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지만, 그래, 열심히 해라. 다 이러죠. 뭐라 그러냐, 거기다 대고. 그치? 알겠어요? 알겠지? 그래서 열심히 잘해서 여러분 결국에 9월 모평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우리 9월 모평이야. 항상 얘기하잖아. 등산을 할 때도 얘들아 정상을 딱 쳐다보고 나 저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지 그럼 못 올라간대. 절대 못 올라간대. 등산도 어떻게 한다는 줄 알아? 일단 저기까지만 가자 이러고 열심히 간대. 거기 올라가서 잠깐 쉬었다가 요 다음에 저기까지 가자 이러고 또 열심히 올라간대. 그거 좀 쉬다가 이러다 보면 어느새 정상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일단 6평 이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당연히 9월 모평이죠. 그렇죠? 특히 또 여름방학도 남았고 이 어마막장은 이제 중요한 제일 중요한 시점이잖아. 이때부터 9평을 향해서 9평이 수능이다라고 생각하고 알았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자기 위치에 정확하게 맞게 자기가 지금 해야 될거 정확하게 놓친 거다 붙잡아 가면서 9평까지 쭉 달려서 9평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점수 알았어요? 그렇게 좀 받아냅시다. 네? 알겠어요?